가져오셨죠?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성조는 저번 시간에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간단한 문장 한번 제가 준비해서 차례대로 시켜드릴 거거든요. 연필이랑 볼펜이랑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집중만 하시면 되거든요. 오야오 쉬시하니 나는 중국어를 공부할 거야. 의지와 오늘은 바람에 대해서 익혀보는 표현 좀 해볼게요. 문법은 지금 어려우실 거니까 이거 건너뛸게요. 일단은 이렇게 지금 한글로 워야오 쉬시 한 이런 거를 한글로 먼저 배우면 안 돼요. 한자가 어렵더라도 일단 한자부터 외우는 습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3번인가? 저기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집중하세요. 자격증은 좀 따로 오신 거 아니에요? 대신 따돌릴 수 없는 거 알죠? 나는 중국어를 공부할 거야. 我要学习汉语。 그들은 술을 마실 거야. 他们要喝酒。 여기서 제가 我 나 제가 첫 번째 수업 때 말했죠. 我 나 너, 니. 我要 나는 뭐뭐뭐뭐를 할 거야.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要 一, 二, 三, 四, 일성, 이성, 삼성, 사성. 이거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면은 다음 시간에 좀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숙지 꼭 해주시고요. 나는 중국어를 공부할 거야. 나는 我要 뭐뭐 할 거야. 学习 공부 한语. 나는 我要学习 한语. 나는 중국어를 공부할 거야. 나는 할 거야 공부를. 중국어 공부를. 목적어가 마지막에 나오죠. 我 나는 要 하다 동사 学习 공부 중국어를. 我要学习汉语. 따라해 볼까요? 그들은 술을 마실 거야. 그들, 탐은 그들이죠. 탐은 뭐뭐 할 거야. 또 야, 그쵸? 야, 탐은 야. 마시다는 먹다는 치 CHI 치 마시다 일성 지우 술 지우 삼성이죠 지우. 다시 한번 할게요. 그들은 중국에 가려고 해. 그들 또, 그들이 아니라, 죄송해요. 선생님 실수했거든요. 우리들은 중국에 가려고 해. 우리들은 뭐죠? 탐험? 탐험? 그들. 뭐는? 들. 복수죠. 우리들. 워먼? 워는 나예요. 우리들. 워먼? 워먼 야오 뭐뭐 하려고 해. 야오 중국에 가려고 해. 가려고 한다. 어디 어디에. 야오 취 중국. 워먼 야오 취 중국. 그들은 한국에 오려고 해. 오려고 해. 그들은 여기서 아까 그들이 뭐였죠? 탐험 뭐뭐 하려고 해. 야 오다 라이
자동차 운전할 때 오라이 하죠. 오라이. 그 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라이, 라이, 한국어. 그들은 한국에 오려고 해. 타먼야오 라이 한국어. 그들은 밥을 먹을 거야. 타먼야오 추팡. 타먼 그들은 야오 뭐뭐 하려고 할 거야. 吃 먹다. 饭 밥. 그들은 타먼 뭐뭐 할 거야. 야오 먹을 거야. 吃饭. 다시 한번 할게요. 잠깐만. 你吃饭了吗？你学习汉语吗？吗？이건의문문이죠？복습잘하셨네요。제가의문문수업을들어가기전에마라는걸힌트를드렸죠。그러면163페이지피시고요。아,책안가져오신분은같이보세요。어차피제가알려드리는것만계속복습하는시간이니까이따가수업진도다빼드릴거라서그건제가따로연락을드릴게요메일로수업끝나고다보내드리거든요수업자료일단너는중국어공부를할거니너네들중국어공부할거야你要学习汉语吗你너我나你要너뭐뭐할거야要你要学习공부汉语吗？汉语呢？중국어。汉语吗？汉语吗？你要学习汉语吗？너중국어공부할거야？你要学习汉语吗？你너要뭐뭐뭐뭐뭐뭐할거야？学习공부汉语중국어吗？너중국어공부할거야？你要学习汉语吗？너는술을마셔야겠니？너는술을마셔야겠니？你너要뭐뭐해야겠니？할거니？你要喝아까마시다가喝먹다吃喝는마시다喝마시다吃밥먹다吃밥먹다你要喝酒吗？你要喝酒吗？너술마실거니？너술마셔야겠니？너술마실거야？你要喝酒吗？你要喝酒吗？너희들은중국에갈거야？너중국에갈거야？중국에갈거야？니먼너희들은니먼니먼참성니먼야니먼야去중국吗？니먼너희들니먼니먼니먼야니먼야去너네들뭐할거야？去갈거야？야去중국중국이죠？吗？중국갈거니？니먼야去중국吗？그들은한국에오려고하니？오려고한다가뭐였죠？라이잘하네
그들은 한국에 오려고 하니? 한번 해볼까요? 그들은 뭐뭐 하려고 하니? 야, 야, 오려고 하니? 라이 맞죠? 야, 라이 한국마? 그들은 한국에 오려고 하니? 그들은 하려고 하니? 한국에 오려고 하니? 그들은 야, 원하니? 라이 오기를 한국에. 그들은 밥 먹으려고 하니? 그들, 탐은, 야, 하려고 하니? 吃饭吗? 경성. 복습 시작.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다섯 번째 줄도 지금 좋은 것 같은데 집중하세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학생은 应该 努力 学习. 학생은 应该 努力 学习. 학생은 力 사성. 저기요, 좀 집중하시고요, 눈좀 떠주시고요. 学习应该努力学习汉语. 학생은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학생은 선생님께 감사해야 한다. 学习应该学习老师. 학생은 마땅히 선생님께 감사해야 된다. 마땅히, 당연히 라는 뜻으로 应该를 쓰죠. 학생은 学习老师 해도 돼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마땅히 당연히라는 부사를 넣죠. 그들은 마땅히 당연히 북경에 가야 한다. 다만 그들은 인가에 몸 해야 된다. 去北京 쉽죠? 去北京. 우리들은 부모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우리들은 인가 윤주인. 아니야, 쌀토리로 할게요. 저는 쌀토리입니다. 我是 쌀토리. 나는 누구누구 이다. 是 정말 정말 많이 써요. 我是 쌀토리 많이 쓰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我是 한국人.
나시 나고른 뭐저 사람 어느 나라 사람 타시 나고른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我是老师，我是나는선생님입니다。老师선생님，우리들은중국사람입니다。我们是中国人，我们우리들은是이다。中国중국人사람，我们是中国人，우리들은중국사람입니다。지금저는선생님입니다。现在，지금，现在，지금，我是我나。이다，我나는이다，我是老师，老师，선생님，나는请선생님이야，我나是，我是男선생님이야，现在我是老师。지금우리들은학생입니다，지금우리들은학생입니다，现在我们是现在，现在呢，지금이에요，现在，지금。我们우리들 是이다我们是우리들은이다我학생我们是学生我们是学生现在我们是学生이것은가방입니다이것저이것이것저멀리있으면나가까이있으면저저저这是이거这是가방이야이건가방이야这是包包는가방包가방나그거저기멀리있어나저기있는거저거내가방이야저거가방이야저기있는거가방이야나是包여기서차이는뭐냐저가까이나멀리복습 한번 해볼게요. 복습 시작할게요. 집중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我是 조심히 가.